3년 전. 네, 신부님. 예, 사랑스럽게.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. 네, 신부님. 신랑 한번 봐주시고. 예. 입이 귀에 걸린다는 게 이런 거다 싶은 도진 씨와는 달리 영미 씨는 잔뜩 긴장한 것 같은데. 아, 신부님. 표정이 너무 굳었어요. 결혼하기 싫으신가 보다. 뚝딱이지 말고. 아가야, 긴장하지 말고 미소, 미소. 네. 그러나 더욱 얼어붙어버리는 영미 씨. 지켜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. 자, 신부님 드레스 갈아입고 가실게요. 그런데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무슨 일이에요? 도진아, 영미가 없어졌어. 예? 네? 아니 무슨 말이에요? 영미야! 드레스도 벗어던진 채 신부가 사라졌습니다. 찾아볼게요. 영미 씨 어디로 간 걸까요? 스튜디오를 도망치듯 빠져나온 영미 씨.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걸까요? 아가! 미소, 왜 여기 있어? 죄송해요. 너무 긴장돼서 진정 좀 하려고. 그럼 그럴 수 있지. 긴장하지 말고. 릴렉스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그래, 긴장 풀어. 소심하고 겁 많은 영미 씨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가족이 생겨서 다행입니다. 며칠 후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. 큰절을 받는 이 순간이 그렇게 감격스럽다죠. 어머니, 원수님, 제가 덕분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. 내가 말했지? 엄마 같은 형수님이라고. 13살 어린 시동생을 각별히 돌봐왔던 종숙 씨입니다.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사왔는데요. 네, 내심 기대해봅니다마는. 뭐 준 거죠? 감귤 초콜릿. 아, 초콜릿. 네. 이게 유명화돼서. 아, 이건 너무 예뻐서요. 보자마자 어머니랑 형수님 거라고 챙기더라고요. 완전 실망했어. 저거는 보통 직장에서 휴가 출장 갔다 올 때 보통 사오는 거죠. 그래, 아가. 고맙다. 참 소탈하네. 우리 아가가 사온 감귤 초콜릿인 거. 한 번에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제 막 가족이 됐으니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겠지요.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사람 눈치가 없긴 없습니다. 큰애야, 네가 잘 좀 가르쳐라. 네, 언니. 웃으면서 넘어간 게 아니었군요. 무시무시한 시집살이의 서막은 바로 지금 시작됐습니다. 아, 또 뭐 잘 가르치냐 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네. 가르쳐라는 말이...